마을마다 마을 경로당이 생겨가지고 이제 회관이 이제 한마디만 해서 무용지물 필요 없는 이제 회관이 되는 거죠. 그래가지고 한 방치를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동안 아마 이 방치를 안 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다가 마치 문화원에서 이거를 군에서 이거를 리모델링 해갖고 작업 미술 같은 모델 구상을 해주겠다. 그래갖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해준 거죠. 동의를. 그래가지고 이 작업 마을 그 내력을 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이 마을 회관을 짓고 또 그 회관에서 뭐 해년마다 이렇게 마을 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소사를 뭐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굉장히 마을로서는 소중한 공간이 아닌가 그런 공간을 이렇게 작은 미술관으로 꾸며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함께 소통을 하니까 굉장히 저는 그 재미있고 좋은 그런 미술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는 그 무안에서 그 도자기 작업과 그림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박일청입니다. 우선 그 작가로서는 굉장히 그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죠. 그 사실 이제 큰 공간이 아니고 큰 공간이면 작가로서 전시하는데 약간 부담이 되고 또는 혼자 못하면 이제 다른 그 작가들과 그 협업한다랄지 그룹으로 전시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요. 여기는 이제 그 이렇게 그 작가 혼자서 개인 이렇게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작고 이렇게 부담 없고 또 예쁜 공간이어서 그래서 좋고요. 또 이제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작가와 마을 주민 같이 소통한다랄지 소통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함께 이렇게 참여한다는 의미들 또는 이쪽에 그 둔장 마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재미있고 뭐 훌륭한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낸다랄지 이런 부분들을 마을 회관을 통해서 또 마을의 작은 미술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전시 그 제목은 그 둔장의 무지개라고 해서 그렇게 컨셉을 잡았고요. 무지개에서 어이와 또 무지개의 아이 같이 쓰인 거고요. 그 개의 이제 칠개라 했지 뭐 그런 개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이제 갯벌에서 사는 이런 생물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 지는 조금 좀 오래됐습니다. 몇 년 더 훨씬 더 작업을 해왔고요. 이번 둔장마을에서 전시하는 컨셉은 이제 둔장의 무지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됐고요. 안에 이제 전시 작품들을 보면, 개 그림도 있고, 개를 이제 도자기로 만들어서 한 부분도 있고, 또는 나무로 만들고 나무와 도자기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상당히 좀 재미있게 그 재료를 좀 다양하게 써서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둔장의 무지개는 어떤 자연 생태 부분이랄지 갈수록 그 지구 환경에 대한 고민들도 많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무지개처럼 약간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매체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속에는 이제 둔장의 무지개라는 작품도 있고요. 그 개와 무지개와의 결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섬하고 또 무지개 다리라고 있습니다. 섬과 이제 무지개 다리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섬과 육지 또는 섬과 바다 또 어떤 섬과 하늘이랄지 뭐 땅과 하늘 이런 부분들과 어떤 연결되는
어떤 그 연결을 해주는 그런 무지개의 다리라고 해야 되나요?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또 그쪽을 어떤 그 어떤 곳으로 안내한다랄지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그 자연생태의 희망적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안내하는 저 이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그러한 무지개 다리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식 그 작품도 있습니다. 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그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럴 때일수록 좀 힘을 내고 좀 더 참아내고 한다면 꼭 이겨내리라고 생각하고요. 그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희망적 같은 메시지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둔장의 무지개라는 그런 그 작품들을 하게 됐고요. 예. 그 통해서 코로나를 이겨내면은 우리 앞에 삶이 또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그런 좀 상상을 하면서 좀 더 그 힘을 내고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그 오셔서 이렇게 재미있게 봐주시고 제 작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오셔서 쉽게 보고 누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. 와서 재미있고 또 한번 웃으시고 그런 식의 부분들을 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.